안녕하세요. 슈플레르 이지원입니다. 오늘은 빨간 장미를 이용한 아주 엣지 있는 부케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잠시만요. 먼저 빅마마 장미 절반 정도를 가지고 가운데 덩어리감을 만들어줍니다. 가볍게 스파이럴을 두고 약간의 높낮이만을 둬서 이제 둥근 형태의 꽃다발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은 담장 덩굴 열매를 꽃다발 주변으로 살짝 둘러줄게요. 이제 나머지 장미들을 가지고 더 형태를 만들고 혹은 담장 열매 사이로 꽃을 넣어서 조금 더 꽃과 열매가 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을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이제 냉이를 넣어 볼 텐데요. 냉이는 장미 사이사이에 넣어서 지금 하나의 덩어리로 되어 있는 붉은 장미 사이에 아주 가벼운 경계를 만들어 줄 거예요. 자, 오늘 장미만큼이나 중요한 양딸기 잎인데요. 이 아주 넓고 아주 싱그러운 그린의 느낌이 안에 빨간 장미와 좀 대비를 이루면서 아주 조화롭게 또 전체적으로 그린의 느낌이 아주 풍성하게 느껴질 수 있도록 잘 둘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헬레보르스는 꽃다발 주변 혹은 좀 밑쪽으로 해서 열매와 잎사귀가 좀 어우러지는 그런 느낌으로 활용을 할 거고요. 몇몇 종류를 제외하고는 물내림이 굉장히 심한 꽃이기 때문에 좀 오래 버텨야 하는 곳이나 좀 상품으로 막 나가야 할 때는 예쁘지만 조금 사용을 자제하는 편이에요. 자, 이제 줄기를 묶고 밑단도 정리하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포장은
레터링이 되어 있는 비닐 속지와 풋버탄, 좀 단단한 느낌을 줄 수 있는 검정 양면지를 이용해서 해볼 거예요. 꽃다발도 단순하게 갔으니까 포장도 심플하게 진행합니다. 레터링이 되어 있는 부분이 좀 보였으면 해서 오늘은 그 면이 앞을 보도록 놓고 꽃다발을 놓고 가볍게 지워줄게요. 속지와 겉지가 너무 같은 라인으로 겹쳐지지 않도록 좀 비스듬히 놓고 종이를 잘 둘러서 한 번에 확 잡아주는 것이 포인트예요. 종이 포장은 늘 멋스럽지만 구겨지는 속성 때문에 좀 늘 또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는 오늘 영상이랑 같은 포장지 색깔로 검정 리본으로 묶었는데 물론 이것도 상품으로 나갈 때는 확실하게 뭐 확인을 해보시거나 사용을 안 하시는 게 낫겠죠. 혹시 브랜드 레터링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괜찮아요. 아주 멋있는 포장이 될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아주 심플한 꽃다발 그리고 또 심플한 포장법 이렇게 진행을 해봤는데요. 잘 보셨나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예쁜 꽃과 소재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